1,500조, 1,500조 달러라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GDP 규모가 거의 그 애플의 시가총액과 비슷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놓고 볼 적에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초격차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이 초격차를 해소하려고 할 것 같으면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 30년 동안에 기업의 순위는 뭐 말도 없이 크게 변화를 했는데 세계 각 대학의 순위는 별로 변화를 갖다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학에서 정상적인 이 수업을 보지 못하고 완전히 과거에 우리가 보지 못하라는 소위 온라인 강의라고 하는 것을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금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곧 실시될 여름방학에 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사람들 입에서 이 대학 등록금 반환해달라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사태가 곧 당장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얼마간 지속될지도 모르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저 유명한 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이 내년 여름까지 온라인 강의를 갖다가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같이 우리나라도 역시 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있던 이후에 이제 이 대면 강의, 비대면 강의 이것이 뭐 섞어져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과연 이 현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그 당황한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지난 다음에는 우리 산업 구조의 혁신에도 괜히 박차를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가 혹은 뭐 머신러닝이라든가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대학에서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교수들을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경제 혁신 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대학 교육의 과정을 보고 보면은 4년 학사, 2년 석사, 박사하는 데 한 4년 정도 기한은 한 10년 정도의 대학 과정이 거쳐져 있는데 이러한 10년의 과정을 걷고 나면 그 학문이 과연 쓸모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학문의 발전이 엄청난 속도로 빠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학 교육의 과정도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감을 갖다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대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소위 미국에서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유명한 미국 교수들의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다 이랬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그 소위 미래 산업에 대한 인력의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한번 논의를 해서 새로운 대학교육의 진로를 갖다가 개척하기 위해서
저는 그 국회 내에 고등교육을 갖다가 한번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수요자, 공급자,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가지고서 논의를 거쳐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갖다가 빨리 한번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